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름답게 피오떼 차지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스노우볼 글리터제를 활용한 메리스노우 아트입니다. 먼저 프리퍼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오떼 어딕션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도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떼 어딕션 베이스는 쫀득한 제형과 짧고 텐션감 있는 솔대로 큐티클 라인을 꼼꼼하게 시술하실 수 있도록 제작된 베이스 젤입니다. 피오떼 젤라잇 UM04 화사한 베이지 컬러를 원코트 도포하겠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아트를 하실 때는 화이트 바탕보다는 화사한 베이지 같은 베이지 컬러를 이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투코트 도포하겠습니다. 피오떼 젤라잇 BB06 퍼플 부케 컬러와 색필 브러쉬를 이용해서 스노우볼의 가이드를 잡아줍니다. 먼저 원형 가이드를 잡아서 손톱의 크기에 맞게 볼이 올라갈 양을 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형 가이드를 다 그렸으면 이제 스노우볼의 하단 부분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이때 중심을 먼저 잡고 사이드를 그려주시면 쉽게 균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브러쉬 끝에 양을 넉넉하게 떠서 도트를 찍어줍니다. 도트의 컬러 양만 가지고 브러쉬로 위아래 양옆으로 날렵하게 빼서 빛나는 느낌을 연출해줍니다. 중간중간 눈곱과 도트로 아트가 전체적으로 비어 보이지 않도록 그려줍니다. 피오떼 젤라잇 ST02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와 색필 브러쉬를 이용해 스노우볼 하단 부분에 가로선을 얇게 그려줍니다. 레터링 데칼로 데코해줍니다. 피오떼 오즈탑을 전체적으로 도포해줍니다. 바로 매트탑을 바르셔도 되지만 레터링 데칼이 안전하고 오래갈 수 있도록 오즈탑으로 오버레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오떼 실키탑으로 베이스 아트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미경화 젤을 제거 후 피오떼 클라르트 글리터 CL02 스노우볼을 원형 안에 덜어놓습니다. 내장 브러쉬로 안을 채워주셔도 되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색필 브러쉬를 이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미경화제를 제거 후 스탠다드 블랙, 스탠다드 화이트, 스탠다드 오렌지, 카카오 브라운 컬러로 스노우볼 안에 미니 눈사람을 그려줍니다. 먼저 ST02 스탠다드 화이트로 눈사람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ST01 스탠다드 블랙으로 눈사람의 양철 모자와 단추, 입, 눈을 그려줍니다.
SD05 스탠다드 오렌지로 눈사람의 당근 코를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UM02 카카오 브라운 컬러로 눈사람의 나뭇가지 팔을 그려줍니다. 피오떼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이때도 내장 브러쉬로 마무리하셔도 되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샛필 브러쉬를 이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